안녕하십니까. 꿈대농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비가 좀 오다가 오늘 좀 지금 그쳤고요. 지금 오늘 할 일은 아침에 영상 한번 올렸는데 이제 미니 단호박 파종을 하고 모종들이 이제 잘 커주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씨앗이 발화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몇 개가 돼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밭에 정식할 때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엊그제 미니강의로 30개 정도 추가 주문해가지고 오늘 좀 전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금 다시 한번 추가로 씨앗을 파종하려고 생각 중. 이렇게 미니 강의로 아시아 종묘에서 나온 거고요. 미니 강의로 이제 소형 미니 단호박, 밤호박입니다. 지금 기존에 400개 중에 300개가 아시아 미니 단이고 100개가 이 미니 강의로인데 처음부터 이제 미니 강의로를 다 해버릴 걸 이제 처음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미니 단을 했는데. 이제 올해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마지막 30개 추가로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저희 이제 집인데요. 저기가 저희가 주로 살고 있는 본체고, 이쪽에 제가 금방 보여드린 데는 옛날 집입니다. 멋지죠, 그래도. 정말 멋있게 지어진 집입니다. 마우루에서 오늘 미니 단호박도 씨앗 파종을 하기 전에 또 아까 미리 할걸 그랬는데 이 미지근한 물에 약 2시간 가량을 또 씨앗을 침질을 했다가 하는 거라 지금 또 급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진작 할걸 그랬습니다. 깜빡했어요. 앞서 저번에 비교를 또 했었는데 이 미니강 1호 씨앗이 아시아 미니단보다는 훨씬 좀 크기가 적더라고요. 적고 아시아 미니단 좀더 많이 컸습니다. 일단은 10개 1, 2, 3, 4 5, 6, 7, 8, 9, 10. 딱 10개 들어있네요. 일단 30개 침지하겠습니다. 정말 30개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자,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한 2시간 정도 침지했다가 이따가 건져가지고 말린 다음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씨앗을 물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놓은 지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지금 씨앗을 건진 다음에 총 30개입니다. 얼마 되진 않는데 얼른 또 해보겠습니다. 자, 씨앗은 이제 포트에 넣었고요. 이제 물을 저로로 충분히 촉촉하게 준 다음에 실내로 옮기겠습니다. 어차피 추가로 하는 건 30개밖에 안 돼서 한 번만 더 주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옮겼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저희 주택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실인데 한번 여기다가 여기가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추가로 하는 거는 여기다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일단 싹이 트고 발아가 되고 이파리가 나오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저기 하우스로 이제 어차피 옮길 거고요. 그 전에 여기서 이제 바라만 여기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한번 여기 실내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는 항상 20도더라고요.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20도, 21도. 이 정도면 한 4일, 5일이면 충분히 싹이 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는 상토를 위해 이제 씨 넣고 위에 상토 덮는 거는 조금 덜 두껍게 얇게 했어요. 저번엔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좀더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투명 비닐우산 있죠? 이걸로 일단 간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임시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오늘 추가로 하는 그 모종 키우기 위한 이제 30개 정도 추가로 마무리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이제 앞서 2주 전에 했던 거하고 좀 시간이 좀잘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좀더 발화를 좀더 빨리 해볼 생각이고, 앞에 했던 거는 초반에 너무 춥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열선을 설치한 이후에 이제 저렇게 잘 자라줬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일단 해보고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한번 상태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하우스 미리 해놨던. 자, 가보시죠. 오늘은 하루 종일 좀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열선을 계속 좀 켜놨습니다. 비닐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도 하우스 안은 지금 별로 온도가 높진 않네요. 자, 봐보시죠. 아침보다 더 컸습니다. 자, 그쵸? 아침보다 훨씬 더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이유는 완전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잘 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들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30개 추가로 했던 것도 잘 키워가지고 잘 맞춰서 정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일단은 좀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큰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